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6월 14일 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처벌. 본문 출애굽기 22장.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 사회의 모든 관심은 범인에게 쏠립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아픔이나 사후 대책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가족들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사제도의 출발이 보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교정장치를 두어 실시합니다. 그러나 보복이나 교정이나 역시 그것이 부정적인 관심이냐 긍정적인 관심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범죄자의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도적에 대한 징계보다는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대의 법이 3500년 전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상에 더 초점을 두어서 물질적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그 이상으로 배상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가 겪은 심적,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배상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그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의 인격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다만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교정을 요구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와 한 차원 더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법하고는 비교를 불허하는 높은 차원의 천상의 법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는 아이들을 징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금주 암송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 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